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개그맨 김범룡입니다. 자, 제가 나온 이곳은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는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자, 대회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도전을 함께할 선수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에 성공을 하면 무려 10,000,000원이 기부가 되는 대단한 도전! 어떤 선수들이 참가하는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자, 오늘 대단한 도전, 위대한 도전을 함께할 우리 선수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와! 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앞두고 지금 뭐 기분들이 어떤지, 일단 대회를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일단 저희 소속 선수로서 네, 최대 금융 유모 대회를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좀 긴장 반 설렘 반인 것 같아요. 자, 하나금융그룹 이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네, 어떤 대회입니까? 아, 저희 하나금융 네, 그룹 챔피언십 대회는요. 최대 규모라고 하면 일단 상금도 뭐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상금 1등 하면? 우승 상금이 일단 15억. 우승 상금은 1000억. 자, 그럼 이번 대회 목표 한 번씩 한 명씩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탑 10? 저도 탑10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탑10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계신 분 6명이 다 탑10 들면 좋겠다. 목표가 있다면요? 다들 탑10이니까 저는 탑5. 이러면서 우승. 이러면서 이제. 자, 지금부터 10,000,000원 기부 적립을 위한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ESG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은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이 이제 미션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4개의 미션을 통과하면 10,000,000원이 기부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플라스틱 컵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자연 분해인가요? 네네네. 1번 100년, 2번 300년, 3번 500년. 정답. 오! 동시에? 하나, 둘, 셋. 1번. 땡! 아, 진짜. 네! 3번. 3번 500년 정답입니다. 와! 몇 번으로 하실라 그랬어요? 2번이요. 이거 다행이네. 자, 일단 본격적인 미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김희준 선수가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형광등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형광등인지. 1번 백열등, 2번 LED등, 3번 주마등. 제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넣으면 돼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 첫 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해드렸습니다. 과연 그 정답 안에 어프로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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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일단은 2번에 넣었어요. 정답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LED등 정답입니다! 와! 우와, 대박이다. 이래서 프로야. 자, 두 번째 미션은 정지유, 박보겸 선수가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많이 준비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코스 전장이 오늘 이제 공식 라운드를 해봤는데 네, 좀 다른 코스들보다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라이브를 좀 과감하게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세컨샷이 아마 미드라인이나 롱아이언 정도 많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긴 클럽을 잡게 되면은 어프로치 할 확률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러블샷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어프로치 연습을 저희가 또 시켜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도 어프로치로 페트병을 쓰러뜨리면 돼요. 그 정답에 해당되는 페트병을 쓰러뜨리면 되는 겁니다. 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에 따뜻한 음료를 먹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은 무엇일까요? 1번 미세 플라스틱, 2번 수소 플라스틱, 3번 레드 플라스틱.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자, 박보겸 선수가 먼저 도전을 합니다. 잠깐만, 몇 번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짝. 1번. 자, 1번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답일 수도 있고요. 1번을 또 못 때릴 수도 있고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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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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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미세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와! 자, 박보겸 선수가 두 번째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음료 빨대의 분리 배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플라스틱 쓰레기, 2번 음식물 쓰레기, 3번 일반 쓰레기. 지금 첫 촉은 어떤 거였어요? 1번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알았는데? 3번 정답! 우와! 대박!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김범용을 이겨라. 저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퍼터로 양궁을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어프로치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여기에서 도전은 멈추게 됩니다. 자, 쉬어가는 미션 김범용을 이겨라. 제가 먼저 퍼터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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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괜찮아, 밀어줄 거야 아마. 자,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모르죠, 이건 모르죠, 당연히. 자, 오, 오, 오. 내가 그럼 80점 정도 가야지 이거 쪼는 맛이 있는 거잖아. 세다 세다 안 세. 딱 좋아. 세다 세다 빠차 빠빠. 됐어 됐어 됐어. 자, 괜찮아요. 여기서 60점이니까 하는 거죠. 자, 백규정 선수 공이 하얀 거에 가면 동점이고요. 동점, 동점. 한 번씩도, 한 번씩도. 맞잖아. 감사합니다. 아, 몰라, 이것도. 이거 변수가 많아. 앞에 깔린 게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내 거 쳐줘. 미션도 성공! 자, 마지막 미션만 남아있습니다. 김유빈 선수가 도전을 할 텐데요. 자, 경기를 마지막에 끝낼 때는 이제 퍼팅으로 끝내게 되죠.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면, 문제를 맞추시면 마지막에 퍼팅을 성공하면 오늘의 미션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종이 한 톤을 만들기 위해서 베어야 할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1번 13그루, 2번 17그루, 3번 21그루. 자,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요. 뭐 지인 찬스 쓰셔도 되고요. 정답. 네, 정답. 예. 3번. 네? 3번. 네? 2번. 뭐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해주세요. 1번. 뭐라고? 아, 웃겨. 어떡해. 자. 아, 정답. 정답. 1번. 네? 1번. 2번? 2번! 2번! 정답! 정답은요? 2번. 몇 그루? 17그루. 정답입니다! 와! 자,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이제 3m에서 퍼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회가 끝나듯이 오늘의 미션도 끝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그냥 또 퍼터로 하는 게 아니라 뽑아야 됩니다. 어떤 걸로 뽑을지. 자, 아이언! 아이언으로 퍼터를 하시는 거예요, 퍼팅을. 자, 과연 기부금 1,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을지 도전해 주시죠. 중에 와! 와! 와, 쨍그랑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 둘.
성공! 우와! 진짜 극적이다. 총 4번의 미션을 통해서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습니다. 아, 대회를 뭐 하루 앞두고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 선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샤프로브 함께한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기부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하나금융그룹 시합을 하는데 많은 다 부탁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하나금융그룹은 정말 ESG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기부에 더 앞장을 서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하나, 둘, 셋, 파이팅!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